네, 네, 밀린 뭐 SNS 카톡 다 확인하셨죠? 네, 이제 쉼 없이 네, 갈 거니까 네, 안전띠 꽉 매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저희 밴드 오실의 시작을 알리는 네, 비기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오실입니다. 아 진짜 여기는 진짜 박수 소리는 진짜 예, 전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타는진 않았지만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예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스나다에서 이제 제가 다시 태어난 여기 그곳인데. 예. 원래 저희를 이제 보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 성격도 그렇고 제 포지션이 이렇게 말하고 말을 하는 그런 인종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혀 저랑 예, 동떨어지는 이런 거는 뭐 보컬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장님께서 당신이 한번 마이크랑 잡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네 알았어요 하고 해봤는데 물 만난 고기 마냥 그냥 아주 그냥 말이 그냥 막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계속 멘트 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여기 오는 뭔가 네, 고향 같고 되게 네, 그런 포근한 마음이 드는 아주 그런 공연장입니다. 예.
말이 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준비한 것도 아닌데 너무 좋네요 여기. 예.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아주 레슨하답니다. 이제 제가 키우는 이제 부사수가 있는데 예, 잠시 곡 소개를 우리 드러머에게 잠깐 맡기고 전 할 일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예. 네, 부사수입니다. 네, 다음 곡은 여행이라는 곡인데요. 여행하면은 되게 놀러 간다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이라는 곡을 이제 쓰면서 저희가 같이 쓰면서 어딘가에 놀러 가는데 그게 실제로 뭐 이번 주말에 당장 뭐 어디 남면도 같은데 바다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자체도 다 어떻게 보면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뭐 오늘 여기에 놀러 온 것도 여행인 거고 그리고 뭐 어쩌다 보면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도 길게 보면 여행 중간에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네 명이 어쩌다 보니 만나가지고 밴드를 시작하게 된 것도 다 이렇게 여행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에 이런 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설 여행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연습을 좀 해놔보겠네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다음 곡 여행 들려드리고 다음 곡은 이제 사춘기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뭐랄까 이게 어떤 노래냐면은 이제 말만 해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그리고 상상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약간
그 찌질한 화자의 그런 곡입니다. 한번 저희는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찌질했던. 네. 지금은 아닌 척하고. 네. 아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춘기 들려드립니다. 이두 곡은 아마 이어갖고 유튜브에 있었나요? 볼 수 있나요? 네. 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실 유튜브를 하거든요. 지금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뭐 저희 노래도 올라와 있고, 저희의 알콩달콩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일어나지는 않을지도 모르고 먼 훗날 이야기지만 유명해지면 흑역사가 될 만큼. 상당히 민망하고 무서운 모습도 있습니다. 네, 언제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구독해달라. 아, 네. 그거는 뭐 네, 해주시면 뭐 얘기한다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요. 네. 네, 그냥 한번 구독자가 적어서 한 명 네. 올라가면 다. 아, 다 티납니다. 네. 오늘 보고 왔어요, 몇 명이었는지. 다 여기 범인 나옵니다, 여기. 뭐야? 다음 뭐야? 아! 아, 네, 다음은 네, 저희 네, 레스나다의 꽃 포토타임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됐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아까 실장님이 주신 뭐 이런 거 있다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되네, 이거. 네, 한번 웃기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시면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거 골랐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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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일 큰 거 없어? 앉아가 늘어나. 아 그래요? 아, 괜히 제 머리를 너무 번호평가하시는. 이건 유튜브 야 아프다 빨리 찍자. 아 들어가자. 쪼인다. 어 나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막 어 와 이제 이런 것까지 하고 네 지나가면 내 수로 나 포즈 어때요? 먼저 수선 맞춰주세요. 네 아 네 토마트 아, 나 기다려 봐. 아, 좀 이것도 이거 쟁이지. 김치. 김치. 가운데로 시선만. 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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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야. 아. 엄마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이쪽인가? 남았어. 아, 매번 진화하는 거. 아, 바닥이. 들릴 소리 나는 거. 아,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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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 진화하는 네스나다. 네. 어, 좀. 다음 곡은 환기하는 날이라고 야 얼마 만이야 신곡입니다. 여기 네스나다에서 처음 들려드린 곡인데 네 합주 한 번밖에 못해가지고 아 이거 아, 예. 보험하지 말 보험하지 말 들을게 많이 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험이라고 하죠 보통. 네. 나 노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더 없어 보이나? 어 아. 그런 거 같아.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스트나다. 어, 키워주신 아주 어, 그런 클럽이죠. 보다 다른 데서 절대 하지 않았던 신곡을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기하는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남자였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이었고요. 네. 시선 들려드릴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음원 사이트 모든 곳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안 들어보실 거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있으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만 좀 확인해서 안 들어도 되니까 뻥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그 네이버 이렇게 저희 치면은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요. 사이좋게 찍은 사진도 나오고 네, 그 앨범 커버도 있어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곡 네, 시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더라고요. 여기서밖에 못하는 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멤버 소개를 살짝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아니면 언제 박수를 좀 받아보겠습니까? 저희 누군지도 좀 소개도 좀 하고 그쵸? 네, 그래야 저희도 집에 가서 좀 마음 따뜻하게 잠이 들겠죠? 네. 먼저
저쪽에 왼쪽에 사실 저희 기타 치고 있는 저 친구, 저희 밴드의 사실은 리더였습니다. 저희 밴드의 리더였습니다. 와,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저 친구였습니다. 네, 저 친구가 이제 작사, 뭐 작곡, 뭐 편곡 뭐 거의 다 맡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 오실의 외교를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입니다, 저 친구가. 네, 혹시 뭐 제안하실 게 없겠지만 있다면 저 친구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영래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보컬 우리 귀여운 우리 형, 형입니다. 형아예요, 형아. 동생 같죠? 네, 형아예요, 우리. 되게 귀여운 동안인 우리 귀여운 형아. 우리 밴드에서 건강을 맡고 있는 저희 이 형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먹는 거라든가 운동 이런 것도 좀 조언해주는 아주 밴드 하면서 음악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저희 웰빙 밴드 오씨 기억해주세요. 네, 김현진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저의 영원한 단짝, 네, 드럼을 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네, 진수의 역할은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저희 밴드에서 이런 철학적인 문제, 음악에 대한 고찰을 해주는 아주 말만 들어도 재미없을 것 같죠?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밴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고 뭘 하고 있냐? 저는 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을 하고 멘트를 하고 있는 베이스 치는 이문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박수를 이렇게 받아보다니 여기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이래서 내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이렇게 공연도 채워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드리머라는 곡인데 사실 지금 좀 다른 멤버들이 좀 쉬고 있었죠? 이 곡을 위해서 좀 쉰 겁니다. 네. 이제 밥값을 해야겠죠? 네. 네, 드리머. 그걸 준비한 게 아니라고. 절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네, 대본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드리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고. 네. 야, 이런 장르 음악 하시는 분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해보니까 이걸 막 한 시간씩 막 하시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뭐 좀 잔잔하고 달콤한 노래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이런저런 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네, 마지막 곡 에드 씨가 오 이런 반응도 나오고 너무 좋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와, 씨. 와, 진짜. 아, 뜨거워진다. 와. 와, 아, 이게. 네. 네. 오늘 방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에드 시런의 캐슬 온 더 힐 들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겠습니다. 두 번째는